세상 모든 육지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다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가락국 김수로 왕은 이미 일연 스님에게도 천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한참이나 잊혀진 이야기를 가락국기에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서기 1280년. 서기 48년 멀고 먼 바닷길을 뚫고 이국적인 차림의 한 여인이 가야 땅에 발을 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계 최장거리 혼인항해가 됩니다. 그녀의 혼인길을 과학으로 추적해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김수로 왕이 서기 46년에 나라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시조 김수로 왕과 허황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숭선전은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방 벽면이 그림들로 빼곡합니다. 동쪽 중앙 벽면엔 조금 독특한 벽화가 있습니다. 용의 형상을 한 배, 용선입니다. 두 개의 큰 돛이 유달리 붉어 보이고 불탑도 실려 있습니다. 인도에서 왔다는 그녀의 영정에서 인도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용의 배, 용선에 실려왔다는 파사석탑도 허황후 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일연 스님의 붓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봅니다. 서기 48년, 김해만은 모두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로왕은 구간인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유천간과 신귀간에게 각각 빠른 배와 말로 망산도와 승점에 가도록 명합니다.
마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망산도와 관련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서울 남쪽에 있는 섬, 즉 김해의 남쪽에 있는 섬이라고 밝힙니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기다리는 배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망산도는 정확히 섬이어야 합니다. 해양을 항해하던 배는 육지가 가까워 올수록 물속과 물 밖의 바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김해 평야입니다. 남쪽으로 시원스레 뚫려 있습니다. 한때 이곳이 바다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평야의 북쪽 끝 부분에는 2000년 전 금관가야 가락국의 수도인 김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해온 망산도는 지금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제작팀은 평야에 야트막히 솟아있는 산들까지 찾아내 삼국유사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보기로 했습니다. 매립을 가까스로 면한 진해 용원의 말무섬입니다. 해수면에서 불과 3, 4미터 높이에 이 작은 바위섬을 두고 망산도라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을 보면 작은 바위섬 그대로입니다. 김해시가지 바로 앞에 있다 해서 이 작은 산은 전산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김해 중심부까지는 불과 1km 남짓입니다. 18세기 대동여 지도를 보면 이곳이 망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갑자기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나타나 북쪽을 향해 간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풀면 망산도에서 관찰했을 때 배는 서남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지금보다 2m 이상 2m 정도 확실히 높다. 네. 현재보다 2m. 황상일 교수는 고 김해만의 지형과 해수면 변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시그널이 연구에 있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2003년부터 이제 바닷물이 조금 빠르게 상승해서 한 2000년경에는 현재보다도 한 2.8m, 2.5m 높아지는데 수위도 높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수심도 깊었다. 수위가 높아져서 수심이 깊은 게 아니고 수위가 높아지지 않아도 바다가 덜 메워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작진은 황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전 지형 복원을 입체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항공 사진을 찾아 과거 해안선을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여를 작업한 끝에 만들어진 그래픽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김해 평야 전체가 바다로 변합니다.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해시는 당시 천혜의 항구가 됩니다.
이 2000년 전 지형으로 망산도를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는 지금의 망산도는 민물로 높아진 파도에 잠겨버립니다. 대동여 지도에서 망산으로 기록된 전산은 삼국유사의 서남쪽이 아니라 이미 남쪽에서 배가 목격됩니다. 칠산은 서남쪽에서 배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용망산은 그 당시에도 육지와 연결된 육지이지 섬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주장해온 네 곳 모두 삼국유사 기록과는 다릅니다. 삼국유사의 방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섬은 없는 것일까? 지난 91년 항공사진엔 가덕도 위 진해 용원 앞바다에 제법 큰 섬이 보입니다. 지금은 주변이 다 매립되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멀리 가덕도 서남쪽 모퉁이까지 보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방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견마도는 일제강점기 때 붙여진 이름으로 그 이전 제작된 지도를 보면 만산도라 적혀 있습니다. 이 섬에서 서남쪽 모퉁이까지는 정확히 4.98km. 쾌청한 날씨라도 이 정도 거리라면 배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돛과 깃발의 색깔까지 목격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당시 고대 인도 선박들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Hi, now can you see me? Okay. 인도 고대 항해술을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In India, this time is early morning.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 문명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 were four kinds of colors which were recommended to be used. Like the masks were white painted. Some had red painted masks, and you could distinguish when you see a ship coming. You knew this is the white painted mask, so this is this type. There's a red painted mask, so this is a different type. So these are all very given in very details as to how the ancient Indian ship. 지난 2012년 김해 봉황동에서 흥미로운 선박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선실 사이를 막는 칸막이 유물로 배의 길이를 추산하자 대략 15m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그 크기면 저희 가야에서 대마도, 대모대 이끼섬 그 일본 큐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본과의 교류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안,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 따라서 올라가는 연안 항해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규모의 그 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박으로 대양 항해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신하 부부와 뱃사공 15명 등 최소 40명이 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뱃사공 15명에게 식량과 옷감 등을 실려 보냈는데 그 무게만 환산하면 최소 40톤이 나옵니다. 이 정도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상당한 크기의 선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대 인도 배의 크기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유럽인으로 인도 대륙을 처음 방문한 바스쿠 다가마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그가 타고 온 선박 가브리엘 호는 그 길이가 27m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는 인도 배가 그의 선박보다 10배나 컸다고 기록했습니다. 항해를 뜻하는 내비게이션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올 정도로 인도인들의 선박 건조와 대양 항해술은 기원전 200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허황옥배가 올 시점에 만들어진 동전엔 두 개의 돛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를 거치면서도 인도 고대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허황옥 돌의 시기와 가장 유사한 시점의 선박엔 두 개의 돛이 유달리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배는 인도가 동남아로 진출하기 시작할 무렵부터인데 당시 항해 경로는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동남아를 인도화시키기 시작한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입니다. 불교 전파를 시작으로 한 무역은 모두 뱃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 서부 해안에는 100km마다 큰 항구가 위치했습니다. 가까이는 미얀마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깊숙이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도화의 유적입니다. 19세기 화산재에서 발굴된 이 사원은 불교 예술의 백미로 꼽힙니다. Even during those days, the navigation generally they used to make in the daytime. Because afterwards they started following the stars. People those days they had very good knowledge on the weather conditions. Mm-hmm. That day is celebrated with number of festivals and traditions all over India. 인류의 항해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을 읽어 돛을 조정하고 태양과 별을 나침반 삼아 바다를 항해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은 인도배 대부분이 큰 돛을 사용한 점을 착안해 2000년 전 바람과 해류의 방향을 복원했습니다. 방법은 기상관측 자료 30년치를 매 월별로 평균했습니다. 예,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죠. 특히 뭐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풍이 계절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흐름이 바뀌는 것이지 그게 뭐 예를 들면 지구의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별, 계절별 바람의 방향입니다. 매달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바람의 방향만 잘 읽는다면 항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허황옥의 배가 건넜을 벵골만입니다. 10월은 온화한 계절풍이 붑니다. 하지만 허황옥이 탄 배가 출발했을 계절인 6월은 남서풍이 무서운 속도로 붑니다. 동남쪽으로 가야 하지만 바람은 배를 북북동으로 밀어붙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망망대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요트를 띄워봤습니다. 요트가 가는 방향의 정면, 즉 역풍만 불지 않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체 각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시간에 바람 바람 기준으로 바람을 거슬러 가느냐. 아. 저희 요트 같은 경우는 뭐 45도로 가느냐. 네. 90도로 가느냐. 네. 180도로 가느냐. 180도로 가느냐. 그 각도별로 해가지고 저희 각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최적화돼서 내가 속도가 나게 돼 있어. 그게 일종의 이제 항해술이다, 그죠? 19세기 말까지도 운항하던 당시 인도 배들의 특징은 선박 아랫면이 날개처럼 길쭉합니다.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양력이 작용하거든요. 양력이 작용이 충분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 각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한다 해도 허황옥이 출발할 당시는 6월 초순. 초속 30m가 넘는 폭풍우 같은 바람입니다. 삼국유사는 이때 파도신의 노여움으로 다시 돌아가 파사석탑을 싣고서야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신이라는 간접적 표현이지만 벵골만의 무서운 6월 계절풍의 모습까지 맞아 떨어집니다. 이때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은 그녀의 능 앞에 있습니다. 아이 기만한 높이에 그냥 돌을 얹어 놓은 듯한 모양. 둥근 모양은 오랜 세월 풍화에 무탈을 기원하던 뱃사람들이 조금씩 떼어간 흔적들입니다. 일연 스님은 이 파사석탑을 직접 보고 그 붉은색이 이 땅의 돌이 아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돌을 얹어놓은 듯한 모양과는 달리 돌과 돌 사이에는 홈이 선명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붉은 돌 성분을 분석하자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 돌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돌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신에 이 돌이 그러면은 뭐 다른 어딘가라고 했을 때 아직은 단정적으로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마중 나온 신화를 향해 허황옥의 반응은 조금 차갑습니다. 난 아직 그대들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머나먼 항해에서인지 허황옥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짝이 될 수로왕이 직접 마중을 나와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허황옥의 뜻을 간파한 수로왕은 직접 배가 도착한 별포로 나왔고 둘은 임시 천막인 만전으로 들어갑니다. 삼국유사엔 이 만전의 위치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종궐, 즉 관청 건물로부터 서남쪽 60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만전이 어디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수로왕이 대궐을 떠나 직접 마중 온 것을 볼 때 망산도에서 멀지 않은 육지 어디쯤이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곳이 별포였다가 나중에 이름을 주포로 바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매립되기 전 망산도의 북쪽으로 움푹 들어간 널따란 농지가 보입니다. 바다 매립이라는 개발 바람을 피할 수 있었던 이곳의 지명은 주포와 옥포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 주포 이름이 2000년 전 그대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이곳 주변의 지형을 정밀하게 복원해봤습니다. 완성된 2000년 전 주포의 모습입니다. 움푹 들어간 만이 파도를 막아주는 천혜의 항구가 됩니다. 바닷물이 다 들어차도 깊숙한 곳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은 공터도 나타납니다. 별포와 만전이 어디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별포가 있는 산의 중앙과 골짜기 그리고 절벽에 각각 흥국사, 진국사, 신국사가 세워졌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들이 맞다면 이곳 산중턱 어딘가에 세 개의 절터가 있어야 합니다. 뒷산 서쪽 벼랑. 신국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명 스님은 이 절의 기록들이 실재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철터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해발 400여 미터의 비교적 낮은 산을 헤매기를 3시간여. 예. 자, 위에 파이. 오. 예. 조리떼들이 빈틈없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 감독 여기 서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엄청 높죠? 공격처럼 되어 있네요. 예. 거의 3m, 거의 3m 50. 예.
기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와. 예, 이거 해볼까요? 예.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이렇게. 근데 이쪽도 미안해. 좀 두껍고. 이것도 좀. 그것도 귀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고. 예. 여기 바로바로 표피청이 바로바로 보이네. 예. 지표면에서 수거해온 기와 조각들은 색깔도 무늬도 제각각입니다. 요 기한을 확실하게 이제 조선 시대 네. 기한을 할 수 있고 요런 앞에 요런 기한은 이제 뭐 조선 초기 아니면은 뭐 고려 후기 이렇게 약간 좀 걸쳐지는 시대라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 조선 시대의 기하인 것 같습니다. 예. 제법 큰 건물의 기둥을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 추춧돌도 보입니다. 일정한 간격이 건물터였음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 올려본다면 혹시 뭐 우리 가야 초기 네. 성급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상당히 지역도 좋고 평탄하면서 산지 가람 중에서도 상당히 좋고 뭐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삼국유사는 합헌한 장소, 즉 만전을 세운 곳에 왕후사를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만전을 쳤던 평지에는 왕후사가 들어서고 산의 중앙에는 흥국사, 그리고 동쪽 골짜기에 진국사, 서쪽 벼랑에는 신국사. 당시 네 개의 절은 이런 위치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삼국유사의 기록들과 현장의 유물들은 그래픽으로 복원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야 땅에 도착한 허왕옥은 곧바로 수루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타고 가던 가마에서 내려 언덕을 오릅니다. 삼국유사는 그녀가 흰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역사가는 당시 인도엔 폐백 풍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오래된 경전 리그베다 찬가에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그베다의 결혼 찬가에서는 바라문에게 그 옷을 주었는데 옷을 준 나름대로 이유는 폐백, 선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입고 온 옷에 붙은 악귀를 나름대로 정화하기 위해서 그 정화의 능력이 있는 바라문에게 그 옷을 벗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능고를 벗어서 산신령에 주었다는 가락굽기의 내용은 인도의 결혼 풍습과도 상당히 허왕옥의 결혼 항해를 최초로 발굴했던 향토사학자는 이 리그베다 찬가를 순결성을 나타내는 폐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허왕옥은 수로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입니다.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입니다. 올해로 나이는 16세이옵니다. 이 아유타국은 7세기 현장 법사가 쓴 대당 서역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 삼국유사의 기록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음은 기원전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황정일 박사는 아유타와 유사한 발음만 1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아유더야의 음력을 우리가 본다면 제가 연구에 따르면 한 10개, 한자 표기로 한 14개 정도입니다. 그렇게 뭐 아유타, 아수사, 아비타, 아영사, 아유사,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쓰고 그 쓰인 음력을 우리가 그 한자 경력을 추적해보면 어느 시기에 그 용어가 쓰여있는지 알 수가 있죠. 적어도 불전의 내용으로나 내용을 봤을 때는 기원전 6세기부터 부처님이 그쪽에 뭐 다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시대부터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고. 이후 아유타는 바닷길을 떠나 인도 불교가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태국에도 베트남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것이 철입니다. 철은 곧 힘입니다. 철기를 다루는 방식이 뛰어났던 금관가야는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의 철기는 기원전 2세기 북방으로부터 전래됐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대 측정법이 발달하면서 이 학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철기가 북방으로부터 전래됐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출현 시기를 기원전 4세기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낙랑군 설치 기원전 108년과 무관하게 이미 이제 한반도 남부 특히 영남 지역 가깝게는 이제 부산 김해 지역에서 철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유적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립대에서 나온 한 논문입니다. 바다를 통한 인도 철기가 동남아를 거쳐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대만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이동 방향은 기존 중국 방향이 아니라 필리핀과 대만으로 북상합니다. 인도의 철기는 바닷길을 따라 동남아로 진출하더니 빠르게 대만까지 북상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그 빠른 이동이 대만에서 멈췄을까입니다. 계절풍도 해류도 대만에서 가야로의 바닷길이 쉽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덩이쇠는 가야에서 만들어지고 중국 등지로 수출된 값비싼 제품입니다. 양 끝에 탄소를 많이 집어넣는 제련법은 중국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논문은 가야 덩이쇠의 재련법이 인도와 똑같을 정도로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양쪽에 탄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유저 프렌들리한 거예요. 사가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거예요. 중국식 기술 체계에서는 그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신라에서 나는 그거를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가 우연히 양쪽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점진적으로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철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던 집단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대거 이주해가 왔을 경우에만 이해될 수 있는 아주 짧은 허황옥의 배가 오기 한참 전 철기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가야의 해상 교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들입니다. 오랜 시간 가야의 세력권을 추적하고 있는 이진아 선생은 독특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가야라는 지명이 사용되는 곳과 철기 발굴 지역을 일일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 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말레카 해협을 지난 선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가운데선은 대만을 거쳐 가야 땅에 이릅니다. 인도에서 가야까지 철기 해상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역을 했던 해로를 그리고 있어요, 지도에다가. 고온 오선상에 있습니다, 가야가 다. 네, 가야라는 이름의 지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 그가 샤오준 홍 박사가 얘기하는 철기 유물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다라는 그 노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에 가야가 남아있고요. 당시 선박은 철기만 운송한 것이 아닙니다. 바늘로 겨우 꿰을 수 있는 작은 구슬들. 김해에서 출토된 천여 점의 유리 구슬들을 분석하자 일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They had migr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ads what we have found in the Korean Peninsula is nothing but of Indian types. So it suggests that there was some contact. Okay. Directly and indirectly both. And because they might have gone from either directly to South Korea or they might have gone via Japan. 출토되는 일부 인골의 DNA는 아예 인도 남방계에 가깝습니다. 일연 스님이 집필한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불교의 또 다른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로 시작된 북방 전례가 아니라 바다로부터 온 것이 됩니다. 주변 사찰들의 이름과 그곳에 있는 여러 유적 유물들이 남방 불교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코브라 두 마리가 부처를 지키는 이 조각은 인도 불교의 특징입니다.
대웅전 대들보에 그려진 용머리의 물고기 그림. 수로왕릉 앞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쌍어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네 맷돌같이 생긴 이 돌은 힌두교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상입니다. 시바에 이제 남근. 예, 남근. 성을 상징하는. 아, 그 그림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성. 여성. 예. 여성이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예. 요니와 링가. 예. 링가라고 하기도 하고 링감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이제 인도에 가보면. 예. 이렇게 이제 두개가 합일이 돼가지고. 아, 그렇네. 예. 그래서 이제 신성하게 돌로 모신 곳도 있습니다. 타고 지금 비행기 왔던. 대로 백기를 따라서 왕성했던 그 무역 활동이라든지 문화의 어떤 교류사를 볼 때는 인도 문화와 더불어 불교가 전래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 48년 6월 한 척의 배가 벵골만의 험한 바닷길을 뚫습니다. 계절풍의 도움으로 빠르게 북상하더니 가락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허황옥 일행과 작별한 배는 다니던 그 바닷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천년이 지나고 또 수백 년이 훨씬 더 지나 후대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어 벽면에 용의 배, 용선을 그렸습니다. 문명의 교류가 전설로, 신화로 새겨졌습니다. 만전에서 이틀 밤을 보낸 허황옥은 일행들을 배웅한 뒤 수로왕을 따라 대궐인 봉황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허황옥이 가락국의 첫 황후가 됐음을 기록합니다. 난 아직 그대들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따라갈 수 있겠소?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소? 고기 하나 더 넘어가야 돼. 고기 하나 더? 예, 하나 더 넘어가야 돼. 기름 맞습니까? 기름 맞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와우.